이제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품목이 노화된 이 피부세포를 다시 젊게 되돌리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제 의약품 또는 화장품 원료로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펄코스킨 대표 백우열입니다. 네, 저희는 첨단 재생 의료를 위해서 그 재생용 스캐폴드를 개발하고 있는 의료기기 개발 회사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항노화 원료를 개발하여 화장품 원료 및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유럽 중소기업청과 함께해서 이제 그 재생용 유방 보형물에 대한 과제를 수주하여 유럽에서 한 20억 원 가량의 펀딩을 받아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현재 연세대학교 성형외과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전에 이제 유방 재건술 그리고 화상 재건들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신체 조직으로만 이 재건을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재생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개발이 전무한 상황이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와 맞는 의료기기 개발은 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여서 창업을 시작하였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단순한 의료기기는 아니고 이제 첨단 재생 의료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재생용 이제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국내 가장 최고 등급인 4등급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되는 부분은 이제 유방 재건에 필요한 이제 인공 진피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진피 대체품을 만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암 수술이나 아니면 이제 외상 수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연부 조직이 결손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이제 채워넣기 위한 이제 적당한 그 조직이 이제 부족하면은 채워넣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없는 형태인데 저희 제품은 이제 그 주변 재생을 유도하여 자가 조직으로 치환되면서 이제 충분한 연부 조직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재생용 의료기기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진입하고자 하는 4등급 그리고 재생용 의료기기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월등하게 나아가고 있는 선도 업체는 없는 형국이고요. 이전에는 고전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메쉬 시장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작용도 너무 많고 그리고 체내에 이제 잔존하면서 없어지지 않음으로써 이제 장기적인 부작용이 최근에는 20-30년 뒤에 발견되므로 현재는 이제 사용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는 이제 가장 최근에 각광받았던 거는 이제 그 기증받은 사체에서 이 인체 조직을 채취해서 후처리를 거친 다음에 의료기기로 사용하였었는데 이것은 이제 인체 조직이랑 거의 이제 동일한 성분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증을 받아야 된다는 단점과 그리고 이제 감염이나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 인펙션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그 니즈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서지컬 메쉬와 그리고 이제 인체에서 유리한 이제 사체유래 진피의 장점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용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펄코스킨은 현재 재생용 스캐폴드와 그리고 이제 항노화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재생용 스캐폴드를 통해서는 암이나 아니면 이제 외상으로 인해서 연부조직 결손이 된 환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한 치료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쪽 마켓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서 이제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저렴하고 빠른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